안녕하세요. 믿을만한 친구 발전소장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믿어야 할까, 믿지 말아야 할까, 사람을 만날 때면 고민인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고민에서 벗어나고 싶으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차라리 혼자 있는 게 편하다는 생각에 단절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하거나 생활하면서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 일하는 동료 등 옆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의지가 됩니다. 즐겁고 건강한 삶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냐입니다. 오늘은 옆에 두면 진짜 좋은 사람, 진짜 좋은 발전소장 같은 사람들의 특징, 알아두면 절대 손해보지 않는 사람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 인간관계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평생 곁에 두면 좋은 사람 6명 중 그 첫 번째, 남아이런 중천금 발전소장. 이런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합니다. 잘못할 경우 변명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책임을 지며 자기 잘못을 인정합니다. 다음에 잘못된 것을 보충이라도 하듯 더 신경 써서 일합니다. 그리고 이뤄냅니다.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책임감이 강하고 행동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지력과 추진력이 강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예측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예측 가능하다는 것은 안정과 신용을 의미합니다. 자기 말을 지키는 사람은 인간관계나 일에서 같이 하면 정말 큰 힘이 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은혜 갚은 발전소장. 도움 주고 잊으라고 말해도 마음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의 이중성일까요? 꼭 그렇게만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도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라고 생각합니다. 생색내는 것이 싫지만 마음 한구석에 왠지 이 사람이 기억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에도 상대방이 잊지 않고 여러분이 도움 준 것을 떠올리며 감사의 말을 하면 어떨까요? 그 말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내 도움이 의미가 있었다. 도와주길 잘했어 라는 생각이 들며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도와주고 아예 잊었던 사람도 이 말에 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도움을 준 사람은 도움받은 것을 기억해주는 사람을 어떻게 여길까요? 흔하지 않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착한 사람, 더 도와주고 싶은 사람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 느끼게 되는 특징은 신뢰와 예의,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란 이미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보통은 도움을 받았을 때 감사함을 표시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도움받는 것을 기억해주는 사람은 잊지 않는다는 자체에서 남다름을 느끼게 됩니다. 메마른 감정에 담비를 뿌려준다고 해야 할까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흔하지 않는 좋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 돈 거래 깔끔한 발전소장. 물건을 사고 남은 잔돈을 되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잔돈을 되돌려주지 않는 사람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잔돈 돌려주는 것을 깜빡 잊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자주 있으면 곤란합니다. 이 정도 푼돈은 내가 가져도 되겠지 이런 생각에 잔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잔돈에 관해 이야기하면 그때서야 깜빡했다며 돌려줍니다. 잔돈 돌려주는 것을 깜빡 잊은 사람의 경우 착하지만 뭔가를 믿고 맡기기는 꺼리게 됩니다. 작은 돈도 일일이 챙겨주지 않으면 구멍이 나니 더 큰 일은 오죽하겠습니까? 잔돈은 작지만 의외로 스트레스를 줍니다. 쪼잔하게 말하기도 그렇고 말하지 않자니 기분 나쁘고 알아서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 이런 사람은 착하지만 일로 만나면 손해입니다. 중요한 것은 되도록 같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람을 선임이라면 그 사람 일이 다 내게로 쏟아지고 아랫사람이라면 아랫사람이 흘린 실수를 처리해 주느라 애간장이 녹습니다. 잔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는 사람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스타일입니다. 이상한 자기합리화로 자신의 나쁜 행동을 당연하게 생각해 자칫 더 큰 나쁜 행동도 쉽게 할 수 있어 초반에 살피고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면 반드시 꺼내야 합니다. 친해지면 상대방 물건도 아무 말 없이 자기 것처럼 가져가기도 합니다. 친하면 이쯤 해도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물건이 어디 있는지 찾던 사람이 왜 말도 없이 가져갔냐고 물으면 이때 하는 말이, 아 그거 조합원에서 한번 써봤어. 더 흔한 말이 있습니다. 아 이거 가지고 그래 입니다. 돈 거래의 경우 1,000원 빌려갈 때도 그렇고 1,000만 원 1억을 빌려갔을 때도 갚으라고 말하면 당당한 태도로 이 말부터 합니다. 잔돈으로 예를 들었지만 돈 계산을 깔끔하게 하는 사람은 뒤탈이 없습니다. 다른 일을 할 때도 정리가 확실합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해내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을 친구로 두거나 일을 같이 하면 정확합니다. 네 번째,
자아성찰하는 발전소장, 좋게 봤던 사람인데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착하다고 봤는데 의외의 모습에 관계를 다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에 관계를 정리하기 전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상대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하느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에서 항상 좋게만 지내기 어렵습니다. 때론 오해도 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화해하고 다시 살아갑니다. 객관적으로 잘못한 것에 대해 잘못했다는 것을 알기만 해도 희망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객관적으로 자기 행동을 볼 줄 모르거나 낮은 공감 능력을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자기 잘못을 찾고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객관적으로 볼 줄 아는 능력과 공감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주변 반응을 살필 줄 알고 자신도 분석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자기 성찰이란 단어가 여기에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 잘못을 찾고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인생을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분노를 조절할 줄 아는 발전소장. 화가 나면 조용하던 사람도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 놀라곤 합니다. 착한 사람도 순간 흥분해서 하지 않을 법한 나쁜 행동도 서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속에 내재되어 있는 다른 성격이 튀어나왔을 수 있고 그동안 눌러온 자신을 화를 통해 분출했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 안에는 지킬린 하이드처럼 다양한 성격이 내재합니다. 착한 행동을 하던 사람도 나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차오르는 순간적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지고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축구 경기할 때 상대 선수를 화나게 만드는 것도 이기는 전략 중 하나입니다. 상대 선수가 화나게 만드는 술수에 넘어가 이성을 잃으면 자기 플레이를 못해 결국 팀이 패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견 충돌이 있을 때, 같이 일할 때, 화날 법한 일에도 화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든든합니다. 흔들리지 않으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중요한 일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됩니다. 화를 참아내는 것도 훌륭하지만 평온한 얼굴빛으로 대응하는 발전소장은 정말 고수입니다. 이런 사람이 친구면 정말 의지가 됩니다. 실력까지 겸비한 사람이라면 같이 일하고 싶은 우선순위의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 기쁨을 함께 나누는 발전소장. 여러분 혹시 샤덴프로이데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상반되는 뜻을 담은 두 단어, 손실과 고통을 뜻하는 샤덴과 환희와 기쁨을 뜻하는 프로이데의 합성어입니다. 남의 불행이나 고통을 보면서 느끼는 기쁨을 말합니다. 친한 친구란 슬플 때 같이 슬퍼해주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해주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슬플 때 같이 슬퍼해주는 사람도 좋은 사람이지만 기쁠 때 같이 배아파하지 않고 기뻐해주는 친구에게서 더 큰 의미로 보게 되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친구가 슬플 때 굳은 표정은 쉽게 지을 수 있지만 친구의 기쁨에 기쁜 표정을 짓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순간 움찔하며 어색한 미소가 스칩니다. 그런 후 거짓 웃음이라고 불리는 웃음을 짓게 됩니다. 참 난감합니다. 친구니까 기뻐해야 하는데 마음은 아니라는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친구가 안 되길 바라진 않지만 그렇다고 나보다 잘 되길 바라지 않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의 경우 자연스러운 기쁨의 웃음을 지을 수 있다는 것도 본성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친구가 잘 되었을 때 정말 기뻐해 준다면 하늘이 내려준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놓치면 안 될 친구입니다. 물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주는 친구도 대부분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 같이 기뻐해주는 친구라면 금상첨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곁에 두고 함께 지내면 좋은 벗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남아이란 중천금 발전소장. 두 번째, 은혜 갚은 발전소장. 셋째, 돈 거래가 깔끔한 발전소장. 넷째, 자아성찰을 하는 발전소장. 다섯 번째, 분노를 조절할 줄 아는 발전소장. 여섯 번째, 기쁨을 함께 나누는 발전소장. 여러분들 곁에 이런 발전소장 같은 친구들만 가득하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눈 작은 친구, 눈 작은 친구와 스티커 사진을 찍고 잡티제거 기능을 눌렀더니 친구의 눈이 사라졌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발전소장님 이제 그만 저랑 친구하시죠?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모든 분들께 답을 남겨드리겠습니다.